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아시지 마시고요. 예. 사실 우리 미로가요, 예, 제가 사회를 보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예. 아 그렇겠습니까? 몰랐다고 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뭐 장민호라면 많은 호칭이 있잖아요. 뭐 조각입니다. 또 뭐 또 왕자님. 뭐 또 다른 거 만약에 있으신 거죠? 제일 끝에. 잘 큰 소리로 잘 일어나 가지고 해주세요. 엉통령. 엉통령. 자, 우리 어머니는. 장스타 장재벌. 맞아, 장스타 장재벌. 자 그러면요. 제가 장민호 씨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호칭이 있는데 어떤 호칭이 가장 많은 건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왕자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셔서 그거는 이름 같고요. 요즘에는 장스타라는 소리 기분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또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불러주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고. 예, 맞습니다. 네. 아유, 언제 와주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저는 뭐 갑자기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 네. 예, 그 나중에 그 장민호 씨의 절친 후배 가수가 있어요. 이대로라는 가수인데 정말 착해요. 예, 그 이대로라는 친구 때문에 민호랑 저랑 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민호를 너무 사랑하고요. 남자지만 제가 너무 본받을 게 많습니다. 술도 못 먹고. 예,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해도 술을 안 먹어요 이 친구가. 예. 술도 안 먹고 뭐 여자도 안 사귀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 장민호 씨가 장스타라는 호칭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친구지만 나는 민호한테 국가대표 가수라는 그런 호칭을 또 한번 내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괜찮죠? 한번 큰 소리로 국가대표 장민호 외쳐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일단 우리 그 장민호 씨 좀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시고 아주 식사 일단 편안하게 하시면서요. 예, 많은 이제 득담도 나눌 거고 좀 알찬 시간을 좀 준비하려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초대 가수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장민호 물론 자기 레퍼토리를 하면서 또 뭐 노래를 부르겠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일문 일답 시간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아 오늘은 네. 제가 사실 오늘 뭐 생일 파티 해준다고 그래서 아 며칠 전부터 엄청 막 기대를 많이 했어요. 매년 생일 할 때마다 엄청 많이 기대를 하고 또 한 번에 우리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제 자체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석에서도 사실 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오늘 이렇게 오신 김에 좀 이런 뭐 진솔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동안 궁금했는데 여자친구 이야기 말고 그런 궁금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그동안 너무 질문을 해도 제가 피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대화를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오늘 진행된 시순에 따라서 우리 진행자 우리 김큰산 씨에 오늘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우리 무엇보다도 일단은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자 먼저 우리 민호 특공대 식순에 앞서가지고요 우리 총무님 그리고 각 지역지기 대표님들 한번 큰 박수로 무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호명하시는 분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총무 윤희님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지기 루이님 호방 지역지기 가옴님 대구 경북 지기 까만콩님
까만콕 아 이름 좋습니다. 자 부산 경남 영준님, 자 울산 지역지기 오기님, 자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운데로 좀 서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마이크를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자 우리 장민호 특공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운영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먼저 우리 총무님이시죠? 유리님입니다. 자 한번 예. 아, 뭐 다들 네, 어떻게 이렇게 위기시키 옷가시기 유리입니다. 네. 소개 안 합니다. 아 네 소개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을 거니까 맞죠? 예. 그렇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알겠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실수는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아침부터 먼 길 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우리 민트님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민호님이 장스타님이라고 불러주면 좋다고 해서 저도 장스타님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오늘 장스타님 3시간 동안 많이 많이 눈에 담으시고 또 즐거움을 가슴 가득 안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까만콩입니다.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할 때 한 30명 기준으로 모든 걸 준비했었는데 윤희님께서 자소 섭외하신다고 많이 힘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호응이 좋은데 계속 오래오래 호응 좋게 오래오래 같이 장스타님을 응원하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요 앞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스타를 정말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장스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입 회원들 또 많이 오시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왕자님을 위해서 오늘 생일 축하 잘 해드리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예, 즐겁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호남방 가온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의 옥입니다. 부탁합니다. 울산이는 저 혼자 직역장이 아니고 우리 같이 댕기는 멤버가 있는데요. 똑같이 직역장이고 나랑 똑같이 도와주고 하니까 우리는 우산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지객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총무단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신입 회원들을 어떻게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인사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마이크를 제가 이쪽 테이블부터 제가 넘겨드릴게요. 네. 일어나가지고 명찰 좀 보여주면서 인사도 한번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겨울바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영입니다. 저기 장스타님. 장스타님 혹시 저기 978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빛고울. 아, 네, 저 자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민효정입니다. 전파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넘어갈 때는 좀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네. 자, 우리 블루베리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허브향입니다.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동백사람입니다. 아, 우리 이쪽 캐릭터 부산이군요. 다 부산이군요. 예. 소개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할미꽃, 노란 할미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지예. 아, 저는 오늘 이 아는 언니가 가자 가자 해서 오기가 왔는데 이런 자리 보니까 좀 새롭고 젊어지는 것 같고 또 저 대스타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잘 먹고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분에게는요, 제가 따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온 닉네임 호인입니다. 왕자님 너무너무 뵙고 싶어서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왕자님만 생각하면서 두근두근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차에서도 열심히 왕자님 노래 부르면서 발에 불나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소절 하세요. 자, 노래 한 소절. 네. 많잖아요. 뭐 칠보문구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남자는 말합니다도 있고. 네. 자, 박수! 가슴이 두근두근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산 화이팅! 자, 뜨고 부산 하면 화이팅입니다. 시작! 부산! 화이팅! 가자! 예, 자, 다음 어딥니까? 자, 우리 자, 부산팀은 참고로 10점 만점에 현재 10점입니다. 예. 단체팀 나중에 수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 대구에서 온 저 우리 민트의 젊은 비 엄청립니다. 엄청립니다. 아, 네. 자, 우리 마이크 계속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건네질까요? 자, 우리 그러면 아닙니까? 심해 아니죠? 예, 그럼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리 신입 회원 분만 마이크 잡아주세요. 아, 뭐 한 말씀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넘어갈까요? 저쪽으로 할까요? 그럼 이쪽으로 할게요. 자, 신입이 없으니까 자, 패스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에 와서 온 김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부산 분들이 많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수 탄생 축하드립니다. 자, 배가 많이 고프죠. 일단 식사 좀 하십시오. 식사하시고 다시 인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아, 많이 반갑고요. 부산에서 휴가입니다. 장수 타지 많이 살아내주세요.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눈물 좀 닦으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올 4월 달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장미입니다. 제 집은 바로 요 근처거든요. 한 10분 거리. 근데 예배를 이제 끝나고서 정말로 예배를 드렸는지 뭐 했는지 마음이 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불이 나게 아주 택시를 타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민호 우리 왕자님 정말 멋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 사람한테 말을 사는 거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저 울산에서 온 울산 큰애기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온 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인사 다 끝났습니까? 민세. 예, 자, 우리 민세. 예. 네. 제 MC 마이크만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한번 뭐 얘기하고 싶은 분, 오늘 뭐 민호 생일도 마저 빼가지고 네, 축하의 뭐 다른 어떤 메시지라든가. 너무 지금 얌전합니다 지금. 네. 맞죠? 일단 식사 좀 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오늘 이 친구가 여기서 노래할 줄 몰랐는데 왜냐면 제가 그 이 친구 이름, 아 이름부터 제가 말씀해요. 이름은 이대로라는 친구고요. 본명은 따로 있는데 가수 활동을 이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가수 겸 MC 조용구 씨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친구랑 조용구 씨랑 그 불후의 명곡도 같이 이 친구가 매니저 특집으로 나왔던 친구인데 그 처음에 알게 됐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뒤에서 묵묵히 제가 음악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사실은 처음에 저기 죄송한데요. 네.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가 할까? 아니 형이 나를 다 하시면 얘가 할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TV도 많이 이제 뭐 할 거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대로의 그 음악 활동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오늘 노래 뜻깊은 노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니미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대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말주변이 많이 없기로 소문이 나서 긴 말은 안 하겠고 오늘 또 사실 이렇게 민호 형 생일에 정식으로 우리 팬분들한테 초대를 받아서 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민특공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이외 시간이 못 돼서 못 오신 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김재영 이사님 그다음에 민호 형 큰산이 형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 때문에 사실 며칠 좀 이렇게 제가 조금만 잔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곡을 형에게 생일 선물로 형 굳이 표정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지금의 장민호를 잊게 한 남자는 말합니다를 제가 조금만 잔재주로 편곡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이대로만의 스타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자, 참고로 우리 이대로는요, 그 방금 불렀던 니미어라는 노래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방금 이제 그 장민호 씨 노래 남자는 말합니다 댄스 버전을 또 본인이 직접 편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새벽에 그것도 제가 자려고 하는데 형 이 노래 좀 들어봐봐. 이게 무슨 노래냐? 그 민호 생일날 준비한 음악이라고 합니다. 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동생이 있어요.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오
남자는 말합니다. 버전보다 지금 이 버전이 더 신나죠? 재밌고.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친구들 식사도 하시면서요. 제가 호명하신 분은 한 분 한 분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오기 전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대전입니다. 대전을 기점으로 가장 멀리에서 온 분. 자, 어디? 말씀하십시오. 부산. 자, 부산도 봅니다. 자, 부산. 자, 울산. 울산도, 부산도. 자, 다음. 창원. 이야. 어딥니까? 거제도. 창원요. 자, 창원 나왔고. 자, 조금 더 먼 곳 없습니까? 자, 창원 나왔고, 부산 나왔고, 울산 나왔고. 어디? 바코. 땡. 자, 부산, 창원, 울산. 자, 서울 땡. 자, 그러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우리 노래 자랑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민호 특공대 노래실을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환희 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환희 씨, 내 사랑 그대라는 노래인데, 아, 입에 뭘 들고 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일단 좀 드시고요. 자, 우리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영준님, 어디 계세요? 영준님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는요, 우리 좀 함성도 지르고 박수도 쳐주세요. 네, 우리 영준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부를 노래는요, 드라마입니다. 자, 마이크를 제가 다 드릴게요. 자, 자, 누구의 드라마인가요? 네. 네, 장민호 씨 드라마입니다. 네. 자, 우리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명단에 몇 명 올라와 있는데요. 자, 심사위원은 우리 장민호랑 이대로가 공정한 심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음악 주십시오. 사랑의 불타오른 해 맞고 향기도
자가부리대 유경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중간 점수 잠시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저 정도 노래 부르면 되겠죠? 네. 제가 원래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심사는 우리 이사님 저희 재영이 형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심사 끝까지 마지막에 저희 재영이 형이 발표를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노래를 잘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노래 지금까지 두 분 들으셨는데 아니 그럼요 그 채점을 두 분 중에 1, 2등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 채점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 중량이지만 뭐 다른 뭐 기타 등등 저는 제 어떤 그런 소견보다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가장 박수 많이 받나 그러면 가장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1등이다. 네, 그 모든 것을 우리 재영이 형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선수 모시겠습니다. 엄통령 나와주세요. 엄통령. 네. 자 우리 엄통령. 네. 자 청일점입니다. 엄통령. 자 부른 노래가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지금 엘프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니까 다음 노래 좀 빨리 한 게 해주세요. 자 이따가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식사 다 하셨습니까? 환희님 식사 다 하셨죠?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노래를 열심히 부르려고 식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자, 우리 환희님은 부를 노래가 내 사랑 그대요. 자, 우리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동참하시는 거죠? 네.
나오십시오. 자, 환희. 내 사랑 그리다. 자, 우리 민호 형이죠? 네. 동생이고? 네. 네, 우리 알게 된 지는 한 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그 한 5년 전에 남자는 말합니다를 저 방송에서 보고 아, 이 노래 정말 좋다 했는데. 네, 정말 좋다 했는데? 지금까지 따라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호 형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자, 생 축하합니다. 형님 만수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왜 이렇게 떨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엉통명이 노래 부릅니다. 박수 주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이 식사 중에 죄송하지만은 저게 제가 이 노래를 왕자님이라 그럴 때 다들 왕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 안 해도 다 할 거예요. 그럼 자 음악 나옵니다.
맞아. 네, 아니 그 뭐 우정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런 상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엄정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등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엄정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자, 다음은 바람같은 사랑이라는 노래 부릅니다. 여영님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온 여여예요. 세상 살면서도 말 못할
Money!